잠시 영상을 7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1년 전 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가 하고 다른가 하고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동백꽃 구경하고요. 하우스에다가 시금치 심은 거는 완전 싹들도 엄청 많이 자라 있고요. 쪽파도 이제 뽑아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늘싹 심어 놓은 거는 쑥쑥 자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마늘싹 먹을 것 같아요. 씨앗들을 다 뿌려놨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오이도 100개 뿌려놨고요. 호박도 100개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꽃씨도 여러 가지 종류. 내가 이쁜 색만 골라가지고 용담서부터 로즈마리서부터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 꽃씨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는 이쪽에도 알려놔서부터 제라늄서부터 쫙 심어놨고요. 할미꽃 포도 담은 거 씨앗 뿌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작년에는 바로코 상트홀을 10포를 사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20포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상트홀 그렇게 많이 내가 쓰고 있습니다. 비료도 작년에는 110포를 했는데 올해는 135포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라늄 숙구는 싹이 비를 맞더니 쑥쑥 잘 큽니다. 제가 밖에다가 이렇게 쫙 내는 거. 오늘은 햇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라늄 요게 씨앗 뿌려서 키우는 우리 집 매발톱이라 합니다. 매발톱 예쁘죠? 요게 꽃 피면 입담자. 오늘 날씨 보세요. 완전 청명 그 자체.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은지 청명 그 자체랍니다. 2월달에 이렇게 비를 한번 맞더니 쑥쑥쑥쑥 잘클것 같습니다. 새벽에 눈이 내렸는지 눈안 녹은 자리가 몇개몇개 눈송이가 보입니다. 지금은 햇빛이 쫙 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위로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며 항상 한다. 18번지 노래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우리 집 구경하세요 하면서 싹들 이쁘죠? 7분 영상으로 돌립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쓴꽃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쁘죠?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우리 집 성문도 찍으면서 이쁘죠?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배꼽 오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작년에 7분 영상하고 올해 7분 영상하고 똑같이 찍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변했나? 성모님, 저좀 보고 웃어주세요. 제가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날씨 좋다고 노래도 한마디 한곡 부르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답니다. 밖에다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놨더니 아주 잘 자랍니다. 처마에서 뚝뚝뚝뚝 물이 이만큼이나 받쳤습니다. 많이 받쳤죠. 그리고 제가 실내에 있던 거 내놨습니다. 히아신스도 비를 맞아서 이쁘고 복수초서부터 다육이서부터 난서부터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엄청도 잘 자랄 겁니다. 2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매달고 싶은
난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면 잘 가요 쓰린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 왜 눈말 더럽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었던 말은 하지도 마세요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나 남자는 남자는 더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7분 영상을 1년 전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맹문동 싹싹 오려졌더니 예쁘게 아마도 잘할 겁니다 벌써 진달래는 싹이 파릇파릇파릇 올라오고 목단 나무 싹도 올라옵니다 흰 목단 그리고 복수초 꽃은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4분 영상으로 집에서 즐기며 엄청도 싹들이 쑥쑥 자라가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텃밭 가꿔줬습니다 여기에 크리코스랑 무스카리랑 이제 필 겁니다 엄청 좋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 엄청 좋죠?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곳.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고 오늘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뒹거리뒹거리. 영상 끝! 바오세미 농원에서.